집안입니다. 제대로 된 도시락은 연잎으로 싸서 만들어야지요. 연잎에는 천연 방부 성분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연잎밥 싸서 길 떠났다 합니다. 찰밥 넣어 푹 쪄낸 연밥. 연밥, 이게 몸에 좋다고 해서 자주 해먹고 냉장고에 보관해놓고 출근할 때도 바쁘면 막 전자리에 돌려서 들고 가면서 먹어도 되고 겁나게 간편하고 좋은 음식이에요. 자, 이제 드세요. 많이 잡수고 젊어지고로 얼른 잡사. 연잎에 쌓였던 찰밥은 촉촉하니 맛도 더 순하고 부드럽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연 행기가 나고 이거 못 먹어본 사람은 언데요, 언데요. 맛있게 잡숴봐. 당연히 맛있죠? 맛있네. 다른 찬 없어도 여름 한 끼 이 연잎밥 하나로 충분합니다. 맛있어, 잔잔 잡숴. 진짜 고소한 밥이 맛이 있다니. 맛이 있고. 더구나 시장 한 판에 먹으니까. 아주 좋네. 여름 더위가 어디 사람 가려오나요? 숲과 물이 시원한 화림동 계곡. 오늘 함양 유림들 옛 선비 풍류 따라 여름나게 해봅니다. 더위 핑계 대고 공부 게을리 할 수는 없는 법. 여름에는 이렇게 정자에 모여 서로의 학문 논했다 하지요. 자연이 있고 벗이 있고 배움이 있으니 그 무엇을 더 바랄까요? 여기 저게 좋은 경치가 좋은 데 마다 다니면서 뭐 그 와서 이제 뭐 후학도 와서 배우는 사람들은 배우고 또 대개 이제 그 선생님들이 모여서 시를 띄고 창을 하고 그런 걸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책 읽고 많이 안다고 선비 아닙니다. 한 줄 그래도 음률 섞어 부르는 운치가 있어야 하지요. 흐트러짐 없는 정갈함은 선비의 기본. 덥죠? 하면 여름인데. 네. 올 같은 염상이 어디 있어? 네. 더우신도 옷도 그냥 많이 입으시고. 옛날부터 우리 그래 뭐 여름에 출입하면 도포 있고 그래 이제 이런데 좋은 자연과 더불어서 이 정자 밑에 와서 여름을 나고 그랬어. 뭐 친구들하고 시조도 한 수씩 하고 또 옛날에 배웠던 글도 한번 읽고 그래 여름을 지냅니다. 뭘까요? 아무리 선비라도 계곡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서운합니다. 밖에 나와 함부로 몸을 드러낼 수는 없으니 벗었만이라도 벗어봅니다. 족탁이라는 건데 물이 맑으면 가끔을 씻고 오늘 내일은 이리 물이 흐르면 발을 씻는 거예요. 여름에 선비들이 정자에 놀다가 전하게 와서 내꺼와 해서 발도 씻고 이렇게 세월을 지내는 거예요. 발끝 청명함 전해지니 온몸 담근 거나 다름없습니다. 신명이 따로 있나? 일부러 갖다 놓은 기라. 함양 곳곳 남아있는 옛 선비들의 자취. 허탄한 세상 욕심 버려도 자연만큼은 품고 싶었던 함양 선비들. 그 정취가 이 여름 또한 그윽하게 물들입니다.
지곡면 개평마을 소담스런 한옥이 오순도순 자리한 곳. 마을 중심에는 일두 정여창 고택이 있습니다. 흔히 양반 문화 평할 때 좌안동 우함양이라 하는데 그 우함양의 대표적인 학자가 조선 성리학의 대가 정여창입니다. 대학자의 기품과 자부심, 그 500년 숨결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마을. 여름날 하동 정가 후손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더위에